한국은행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향후 50년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경제 성장의 기적으로 평가받던 지난 기간의 성공이 미래를 그대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요소들은 그 증가율이 감속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고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열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던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수도 그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장 둔화와 함께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자본 축적 속도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요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장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FP 변화는 통상 기술 진보 및 혁신에 주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을 전망해보면 노동 투입 기여도는 통계청의 중위축의 인구 전망 하에서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 구성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평균 근로시간 축소로 총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본 투입은 성장 둔화와 함께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 기여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대에는 그 투입 증가율이 1%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TFP 기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좌우될 것인데 만약 TFP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TFP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마이너스 0.1%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생산성은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산성은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크루소의 생산성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되죠. 예를 들어 크루소가 낚싯대를 더 많이 가졌다면, 고기 잡는 기술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면, 그가 표류한 섬 주변에 물고기가 많다면, 또는 더 좋은 미기를 발명한다면 크루소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다 복잡한 경제에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죠. 이 요인들은 크루소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며 각각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장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나 건축물을 물적 자본 혹은 줄여서 그냥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목수가 가구를 만들 때 톱, 선반기계, 압축기 등 연장을 사용하는데 연장이 많을수록 목수는 일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교한 장비를 갖춘 목수가 다른 목수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가구를 만들 수 있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 자본 등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특징은 요소 자체가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은 과거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산출물로서 현재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목수는 선반을 이용하여 탁자의 다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선반기계는 선반 제조회사에서 만든 산출물입니다. 한편 선반 제조회사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선반 기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본은 또 다른 자본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둘째 요인은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근로자들이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인적 자본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그리고 성인 노동인구들이 현장 직업훈련을 통해 얻는 모든 기술이 포함되죠. 인적자본인 교육, 훈련, 경험 등은 선반 기계, 건물, 불도저 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인적자본도 한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물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도 생산되죠. 인적자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교사, 도서관, 학생들의 시간 등 요소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은 장차 생산 과정에 투입될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